개그맨 그리고 개가수까지 어떻게 이분들이 함께 오늘 뭉치게 됐는지 아직까지도 감이 잡질 않습니다. 네, 그 키는 제가 지고 있습니다. 어허. 저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저까지예요? 예, 저까지요. 예, 예. 저까지 포함해서 다 함께 생쇼를 준비하고 아, 진짜? 네, 생쇼를 벌립니다. 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초대석 제이탄의 주인공 생각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문희겸, 금잔디, 김원효, 영기씨 어서오세요. 생각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가수 배가수 문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컬투쇼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오셨습니다. 배가수.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가수 개가수 김원효입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노래만 할 줄 아는 가수 금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금가수. 네, 안녕하세요. 날씨 아무리 추워봐라 나의 텐션을 멈출 수가 있나. 무대 위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 영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마지막 분은 약장수 아닙니까? 예, 예. 아, 노량진에서 오셨어요. 노량진에서. 너도 같이 한다면서 너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 선배님, 아, 저도 아는 거예요. 정식으로 멤버 리더잖아요, 리더. 아, 아닙니다. 저는 네. 사실 이분들의 좀 곱살이 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콘서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개그맨 허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김원효 씨가 밖에서 대기하면서 1, 2부의 방송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셨다는 얘기가 아, 우리 배우들 났을 때요. 아니, 컬투쇼 나오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제가 나오기 전에 너무 슈퍼스타가 나와 있어서 매번 그래요, 매번. 예. 그래도 가고 나서 오셨잖아요. 허경환 씨는 옆에 있었어요. 예. 포기하자마자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아니, 주지훈 씨가 왔다 갔는데 이렇게 또 눈높이가 높아졌다가 아, 또 이렇게 나가면은 혹시라도 그런데 아 우리 또 배우 대선님 선배님 계시고 예 우리 또 진정한 가수 우리 금잔디 누나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 주지훈 걔는 제가 좀 알아요. 선배니까 네네. 근데 저번에 나왔을 때도 유명한 사람이 왔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또 신곡 발표했다고 나왔는데 맞잖아요. 서문탁 선배님이 라이브를 너무 잘했어요. 끝났지. 끝판왕이 오셔가지고 라이브 하는데 예, 예. SG 원협이 예. SG 원효비가 나왔는데 서문탁 씨가 그냥 아우 그날 난리 났어요. 네네. 예, 라이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라이브 했거든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웃더라고. 진지하게 하는데 이름부터가 원효비 이런 게 웃음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문희경 씨는 아까 주지훈 씨하고 이렇게 밖에 대기실에서 와락 안으면서 보고 계셨다고요? 주지훈 씨하고 영화 두 편을 같이 했어요. 아, 그러면 예, 예. 어떤 친구예요? 굉장히 현장에서 예의 바르고 참 잘 컸다는 느낌. 굉장히 선배들이나 어른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에 고민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큰 아이예요. 아, 잘 큰 아이다. 네. 이 친구도 되게 잘 큰 아이입니다. 아니, 꾸준히 큰 아이. 꾸준히 큰데 이렇습니다. 네. 아니, 그 다섯 분이 뭉친 이유가 같은 회사인 거죠, 지금? 예, 예. 저희가 생각 엔터테인먼트고. 네, 네. 사실은 용기 씨가 지금 여기 제일 터줏대감 아닙니까? 아, 뭐 터줏대감이라기보다는 오래됐죠, 제일. 계약 순서가 제일 빨랐던 네네네. 2019년 5월 달에 그러니까요. 계약을 해서 네네. 이제 곧 끝나간다는 좋은 소식이 또 그렇죠. 우리 회사가 굉장히 버라이어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끝나가는데 용기도 좋아하고 우리 회사도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선 연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럼 이제 공연을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어떤 공연입니까? 저희가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토요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엄청 큰데? 제1전시장 제1전시장 4홀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뭐 개그맨 그리고 가수 연기자 모든 분들이 모여서 생쇼 콘서트를 합니다. 네. 콘서트 제목이 생쇼예요. 생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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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와서 보면 알아요. 왜 생쇼인지. 왜 생쇼인지. 예, 예, 예. 근데 사실 뭐 저희 회사 자체가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좀 풍성 축구로 따지면 되게 정말 풍성하다고 해야 되나요? 라인업이. 외인 부대가 다 뭉친. 네. 그러니까 뭐 가수로는 또 우리 김호중 씨 그리고 금잔디 씨, 한혜진 씨. 한혜진 씨. 네. 등등 또 우리 미스터 트롯에서 정말 활약했던 네. 분들 안성훈 씨, 뭐 영기 씨, 정다경, 아우 숨 차라 진짜. 아나운서도 네. 김성근. 김성근 아나운서도 네. 지금은 이제 프리했죠. 다양하네요. 저희 회사 진짜 특이한 게 네. 아나운서가 들어와도 트로트를 해요.
예, 네, 진짜 신기해요. 네. 아, 그리고 또 배우 김강규 형님도 같은 회사예요. 네, 같은 회사예요. 예, 예. 근데 그럼... 묘하게 모여도 잘 어울리던데요. 어, 그래요? 조화가 좀 되는 거 같아요. 셰프 정호영 씨도 있고. 아, 그러면 그분도 공연을 합니까? 그분도 아마 아, 이번 공연에는 좀 참석을 못 하는데 그분도 아마 트로트 낼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우리가 주로 회사의 콘서트는 SM 타운, 뭐 JYP, 뭐 YG 뭐 이런 거 하는데 왜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까? 왜 이딴 걸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송혜 선생님 생전에 하라 생전에 같이 그 송혜 선생님 악극을 전국 다니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야말로 그냥 생 라이브다 보니까 어떤 악극 상황극하고 노래하고 겸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공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 이 회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좀 특별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작스럽게 막 대본이 나오고 했는데 너무들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기대되는 그런 생쇼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연기 같은 것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뭐 1960년, 70년 요 상황을 연극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웃음과 예, 눈물 뭐 다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예. 와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게 이제 허경환 선배님께서 변사 역할 맡으신 네, 처음부터 변사 끝날 때까지 예, 예. 전체적인 공연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기씨가 그만 네? 얘기해요. 지금 이러다가 안 오겠어요. 여기 저희가 숨어서 꽁꽁 숨겨놨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변사 톤으로 합니까? 예. 어떻게 할 것이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뭐,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나는 바야로 뭐 1950년 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아직도 톤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면 아, 공연이 다음 주인데요. 아, 예, 예.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인데 아, 톤은 좀 이제 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떤 톤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더 좀 빠져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열겠네, 당신이. 아, 제가 열죠.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쇠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혼자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옆에 무리경 선배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사실 저도 저지만 정말 이 가수분들이 진짜 찐 가수분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그 예전에 네. 진짜 우리 많이 했던 악극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완전 네. 악극. 예, 네. 21세기 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무슨 역할을 하세요, 우리 김전디 씨? 저는 역할 대신에 중간 중간 이제 노래로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네, 그런 노래로서 이제 보여드릴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60년대, 50년대 유랑극단. 유랑극단. 네, 그런 쇼를 신세 대 느낌으로 보신다는 거죠. 아. 아주 오시면 무해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지금 김원효 씨는 그럼 무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아, 저요?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선글라스? 아니, 저는 일단은 개그 포스터에는 중앙에 있어요, 지금. 네. 아, 뭐 늘 가운데 서는 걸 좋아해서. 아, 근데 저는 이제 공연한다고 하면은 늘 개그 공연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수분들과 하다 보니까 사뭇 좀 진지한 느낌으로 이번엔 좀 다가서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수 공연인데 막 너무 까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즐기면서도 안무도 연습을 하고 예, 그래서 좀 가수스럽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원효 씨 질문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어. 예, 예. 소화 좀 해드릴게요. 오늘 라디오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훈아영 씨, 김원효님은 어떤 패션일까요? 라고. 지금 오늘 어떤 패션일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선글라스까지. 일단 아, 약간 한파 패션이라고. 예, 네. 사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잖아요. 예, 지방에서 오신 분들 깜짝 놀랍니다. 네. 저도 아니, 저 3266님, 김원효 씨 눈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동그란 까만 안경을 네,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원효 씨, 나는 솔직히 이 설명 잘해야 된다 봐요. 지금 무슨 패션입니까? 아니 근데 진짜 사람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요. 원래 화경아 씨랑 저는 동기거든요. 네. 경아니가 안경 쓰면 그 안경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안경 쓰면은 원효 씨 눈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르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오늘 선글라스를 왜 쓰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사실 눈 밑에 뭐가 하나 나서. 나서. 예. 이 보이는 라디오라서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나요? 원효 선배님 귀가 더 이상 더 빨개지다가는. 예. 아, 빨개 지금 거의 응급 상황이 빨개졌어? 사실 이건 너무 더워. 야, 벗고 있어도 돼요. 예. 아니, 사실 예. 이런 상황 어떤 거냐면 예. 집에서 저렇게 막 입을 때 야. 괜찮다. 멋있다 하고 나오자마자 예, 난리가 났을 때 그 당황스러움. 방송 녹화 들어가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빨리 옷 갈아입으시죠.
메이크업 안 했니? 예, 메이크업 안 했니 이런 거. 했는데. 예. 일단은 우리의 문희경 씨가 먼저 노래 한 곡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 나오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네. 아, 공연에. 네네. 노란 샤스의 사나이 문희경 씨 노래 잘 하시는데요 진짜. 근데 제가 아는 배우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아는 배우 많이 모르잖아요. 예, 예. 아니 근데 또 누나가 가요제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강변 가요제 대상 출신. 와, 야. 유일하게 안 떴어요. 1987년. 흑역사예. 그러니까 이제 연기냐 가수냐 고르신 거죠. 예, 예. 예, 예. 예. 배우가 낫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야호! 뮤직큐.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하얗단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하 그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하 그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야 이게 라이브입니까? 와 생쇼의 네네. 메인 무대죠 이 노래가? 이런 메인 무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메인이에요? 예 당연한 거 아니고 다 메인이에요. 예. 김은효 씨 부분이 약간 내려갔다가 거의 이제 거의 메인인데 현장에 오시면 우리 댄서분들하고 멋있는 무대, 더 멋진 무대. 저는 같이 리허설 하고 있지만 퍼포먼스까지. 지금 댓글들이 와 폭발적입니다. 우리 박수경 씨가 뭐야 뭐야 노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그리고 막 맛깔나게 김유라 씨가 노래 너무 맛깔나게 부르신다고 언니 날 가져.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네, 김유라 씨는 문희경 씨 겁니다. 네, 네. 네. 가져갔어요. 김유라 씨는 내 거예요. 네. 네. 오인혜 씨. 와, 그 소속사는 노래 테스트 통과해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배우님이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하시네요. 노래 워낙에 잘하신다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죠? 아, 가수 네. 출신이라니까요. 회상이신데요. 네, 회상 출신. 그때. 아, 김지현 씨가 김원효 씨보다 노래 천배 잘하심. 예. 아직 노래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원효 선배님 아직 노래를 안 했는데요. 예, 예. 노래를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2000배로 될 수 있게. 아니 근데 지금 아마 앨범은 거의 잔디랑 비슷하게 내셨을 거예요. 예. 몇 집까지 내죠 선배님? 저요? 네. 아 그룹만 일단 3개고요. 네. 네. 노래는 뭐 한 5곡 냈습니다. 황영환 씨도 많이 냈죠 앨범. 아이 김원효 씨 비하면. 예. 네. 허경아 씨랑 같은 그룹이었죠. 예. 예. 네, 마음파이브라고. 다비천 감봉은 또 하나 있었잖아요. 다비천은 이제 이상훈 씨랑 같이. 예. 웃긴 게 이제 제가 억지로 조지했던 그 친구 또 씨랑. 데리고 가서 예. 억지와 조지 해가지고 다 조지 났던 거 제가 이렇게 살리고. 예.
여러분, 아 여러분, 여보세요. 소리라는. 와 정민정 씨는 문희경님 몸매 무슨 일이에요? 20대도 울고 가겠어요. 네. 하셨네요. 원래 래퍼 아니셨어요 하셨네. 1677님이 랩도 하셨잖아요. 참. 네, 랩도 하긴 했었죠. 네, 네. 네. What's my name? What's my name? 문희경. 엄마 이기 전에 멋진 이름 석자 문희경. 우와. 와. 야, 이번 생쇼에 이런 문희경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기도 즐겁고. 네. 다른 순서에는 또 뭐가 있나요? 문희경 씨 노래하고 또 뭐예요? 예, 중간 중간에 그런 이제 연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예, 전국에 이제 60, 70년대부터 쭉 이어지면서 연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듀엣도 예, 듀엣도 하고 뭐 하여튼 디제잉 버라이어티 쇼네 이제 버라이어티 쇼죠. 예, 예. 뭐 각자의 솔로곡도 있지만 콜라보 곡도 있기 때문에 예, 되게 다양하게. 김원현 씨는 오늘 노래하시죠? 아, 저는 오늘 안 합니다. 아, 다행. 예. 왜 나온 거예요? 일단 목을 아껴야 돼서. 아, 예. 아 제가 1년에 라이브 몇 번 안 되거든요. 아, 그날을 위해서. 예. 그리고 네. 천배 잘하는 것 때문에 안 할 거야. 잊었어. 와, 영기 씨는 그러면 네. 어떤 무대를 선보여 주십니까? 아, 일단 저는 좀 항상 제가 뭐 잘 맞는 역할을 이번에 이번에는 조금 저도 좀 민망하고 감사하면서도 그랬던 게 가창자와 비가창자 사이에 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은 김원효 선배님이랑 김성근 아나운서 사이에 저를 꼭 넣어놔요. 왜냐면 거기서 가창을 할 수 있는 게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네 솔로 무대도 중요하지만 너는 뭐 이미 그냥 네가 어느 정도는 하니까 네. 꼭 이제 거기 콜라보 들어가서 너가 노래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정말 제일 많은 아마 역할을 제가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아, 열심히 여기, 여기저기 다 나오시는구나 그냥. 네. 그러니까 영기 씨가 다 되잖아요. 개그도 되고 노래도 되니까 또 개그맨들은 또 우리를 정리를 또 필요하니까 정리 정돈도 해주고 실제로 본인 부를 때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습할 때 실장님이라든가 매니저분들이 MR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주시거든요. 저한테만 8곡이 와가지고. 아 진짜. 일단 혹시 모르는 일단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연습해놔라. 일단 연습해놔라 그래가지고 네. 연습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이거 영기 씨가 없었으면 안 될 뻔했네요. 돈을 제일 많이 받겠다 그러면 그죠? 네 일단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일 만만하니까 예, 일단은 제일 많이 무대를 쓰는 거는 김원효 선배님이랑 김성근 아나운서랑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일 회사에서 좀 믿음이 가는 친구예요. 예, 아유, 뭔가 일을 다 도맡아서 이렇게 할 수 아, 시킬 수 있는. 예. 좋습니다. 예, 생쇼 언제 하죠? 24일 하루? 네, 네 24일 하루. 하루만. 그 킨텍스. 네. 네. 제 1전시장 4홀에서 한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절찬이 예매가 되고 있죠? 예, 네,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표 없어요.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매진 됩니까? 곧? 예, 곧 매진이에요. 아, 예. 근데 아직 허경환 씨가 톤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톤은 매진인데 제 톤이 정해진 않습니다. 2020 아, 이것도 약한데. 예, 예. 네, 톤이 정해지면 공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톤은 예. 공연 3분 전에 정해집니다. 4부로 이어질게요. 12시랑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 이러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걸 2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 이러 걸 2쇼 만세. 야라라우 자 걸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컴온. 자 특별 초대석 2탄 생각엔터 같은 회사에서 공연 생쇼라는 공연을 같이 하시게 된 문희경 금잔디 김원효 연기 그리고 세디 허경환 씨와 함께합니다. 자 문자 좀 읽어볼까요? 자 4288님 중간부터 들어서 그런데 저기 허경환 씨도 나온다고요? 왜요? 자 왜요? 그래서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생각 엔터의 콘서트 생쇼 콘서트에서 허경환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자, 1번 변사, 2번 네. 판사, 3번 의사, 4번 병아리 감별사, 5번 의문사. 의문사. 네, 그리고 6번 변사체. 정답.
문자는 샵에 도 모르겠다. 김번 긴건 100원 곤란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돼지고기 세트를 쏜대요. 어, 돼지고기요? 10분이 세트. 돼지 않는 문제에다가 무슨 돼지고기 세트를 뭐 10개나 네.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다시 한번 보기 좀 알려 주시죠. 네. 1번 변사, 2번 판사, 3번 의사, 4번 네. 병아리 감별사, 5번 의문사, 네. 6번 변사체. 누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연기. 누워 있으면 되는 거. 누워 있으면 시체 역할. 아, 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 예. 자, 아, 8446 님. 네, 네. 제주 사투리가 왔는데 야, 이거는 직접 좀 한번 해 주세요. 희경 씨께서. 네. 아고개 희경이 삼촌 제주 사람이라 났구나게. 경환이 잘 아 아이고 지, 저기 문희경 씨 제주 사람이셨군요. 경환이 잘 좀 속소문해 놓고 희경이 삼촌 하얀 겁석에 경환이 좀 말 좀 적게 하고 문희경 씨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제주 파이트 배우들 파이팅 말씀 속소문해 놓고 속소문 해보러. 와 오, 근데 되게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네. 속소문해 놓고 우리 문희경 선생님이 제주도가 고향이시라서. 맞아요. 이게 사실 읽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응, 응. 자이점이 뭐죠 자이점? 자이 제. 자이? 제좀제좀 하나 또 아니 허경한 유행어 중에 자이 아이, 자이 자수가 자이, 있어가지고 자이 아, 제주도로 제좀제좀뭐 이런 게너좀너좀제좀 속소머리 제좀 조용하게 하고 희경 문희경 씨가 말씀 더 많이 해주세요 이걸 그런 하얀 곱슬에 삼촌이라 그러더라고 여자분들도 삼촌이라고 그러고 네, 남자분들도 삼촌 아 그래요 다 삼촌이라고 친하면 다 삼촌이에요. 박근영 씨, 원현 씨 반가워요. 양천구 이펜하우스 헬스장에서 뵌 적이 있는데 인사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바로 옆인데. 예. 그래요. 운동 요즘도 많이 하십니까? 요즘 아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상체만 하고 있습니다. 아 뭐 하다가 다리 다쳤어? 아 다리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떤 행사에서 원래 점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점프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맞아. 예, 아우 무릎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40대가 넘어가지고. 예. 자 이동준 씨. 금잔디님 14년도인가 경주 간포 모 횟집에서 봤습니다. 저는 알바 중이었는데 수많은 어른 팬들이 회 먹다 말고 금잔디님 사진 찍는다고 모두 뛰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14년도면 언제 그 오라버니로 완전 인기를 끌 때 네 오라버니가 한창 히트칠 때였어요. 예, 12년도에 나와서 14년도에 히트를 쳤는데 요때는 뭐 애교 교태 그럼 금잔디였죠. 지금 저도 우리 원효씨 말대로 아이가 40대가 넘다 보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아 왜요? 네, 근데 진짜 좀 미인이시잖아요. 그럼요, 예쁘시죠. 예. 너무 예쁘시죠. 그러니까 복스럽게 이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저기 금잔디 씨 보고 그 별명을 지어줬어요. 트로트계의 송혜교. 아, 그래도 너무 예뻐. 트로트계의 송혜교야. 그쵸, 그래서 문희경 네. 선배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멘트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저처럼 위치가 애매한 애가 그런 멘트 하면 영상이 위험할 수 있고 SNS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그 그런 얘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집에 가면 개그계 송혜교 씨 있거든요. 아. 예. 아 진짜. 진짜. 이거 생각 없는 엔터테인먼트인 거죠? 네. 네 생각만이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그거를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데. 아니까 꺼내는 거예요. 아니 이쁘세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데뷔가 꽤 일찍이셨더라고요. 2000년에 데뷔를 하셨네요. 와. 네 저는 2000년도에. 네. 가수로 데뷔하신 거예요? 네, 정식 앨범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와, 지금 올해 딱 22년 차인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연기도 전공하시지 않았어요? 연기는 그 3분 동안 노래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로만 하는 게 또 노래가 아니니까 그 눈빛 연기나 뭘 좀 같이 겸비해서 보여드리려고 배운 거고 동등연예과 방송연예를 그러니까. 전공을 했는데 그거는 뭐 연기를 하고 싶어 전공한 게 아니에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아, 노래하려고? 네네. 그럼 신용음악과를 가시지 왜? 실용음악과도 공부를 하고 또 방송연예과를 가서 한 거예요. 예, 두 번 공부했어요. 준비된 가수네요. 아니 근데 보니까 네. 그 데뷔를 박소희 씨로 했다가 박노희 씨로 했다가 박수빈을 갔다가 금잔디로 갔어요. 아~ 이름이 계속 바뀐 거예요. 예, 본명이 박소희예요. 박소희. 소희였는데 본명을 이제 박수현으로 개명을 예, 하고. 개명하고. 박수빈이라는 예명을 쓰다가 예.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도 안 알려주고 이름을 거꾸로 했더니 빈수박이더라고요. 나름 그냥 혼자. 빈수박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빈수박이에요. 예, 네, 아니 뭐, 아니 왜 하필 예명을 줬는데 빈수박을 줬을까? 봉갈빵 느낌들. 그래서 전 이제 골드풀 금잔디로 해서 금잔디 이름 좋아. 금잔디 네. 좋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온 세상을 제 노래로 물들이려고. 아, 예. 금잔디로 쫙 깔겠다. 네. 아, 빈수박 근데 안 잊혀지네요. 훨씬 인상적인다. 네. 네. 그 좋아.
그 3년 너무 힘들었어요. 저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빈수박은 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금잔디 바꾸면서 일이 잘 풀렸죠. 잘 됐네요. 네. 네.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우리 금잔디 씨가? 네. 9527님, 영규 오빠 예전에 동네 식당에서 본 적 있어요. 생방송 오늘 저녁이란 프로에 맛집으로 소개되는 날이었는지 그날 김주철 씨가 리포터로 오셔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하던 손님 중에 유난히 잘생기고 말 잘하던 분이 있어서 눈여겨봤는데 알고 보니 당신 신인 개그맨이었던 권영기 씨였어. 일반인들 속에 섞여 있어도 감출 수 없는 당신의 미모 우유. 참 살리시네. 우유 이런 건 없는데. 푸근푸근데. 네, 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일반 손님이었어요. 진짜 일반인데 네, 진짜 밥 일반 먹으러 손님. 데뷔하기 전에. 아니요, 데뷔 이미 했을 때인데. 신인 게.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엠본부에서는 이제 뭐 오정태 선배라든가, 그러니까 서 있어도 아, 비주얼로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점수를 따들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약간 방송을 많이 못했던 때인데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랑 이제 가서 뭐 잘 지내니? 그래서 아 여자친구를 보고 있었어? 와. 그때 만나던 친구랑 갔는데 이게. 주철이 형님이 이게 실제로 가게에서는 허락이 됐는데 손님분들이 인터뷰를 너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불편해서.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지켜보다가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어? 연기야 해가지고 일반인으로 나와서 인터뷰해줄 수 있네요. 그래서 자막도 아마 일반인 권영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구나. 네. 너무 웃기다. MBC 개그맨 하고 있는데 일반인으로 좀 나올 수 있니? 일반인으로 나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예, 얼굴이 그때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을 때였으니까. 김주철 씨는 저기 사모님에서 그 웨이터로 나온 네네. 우리 김주철 씨를 얘기하는 거죠. 아 영기 씨가 지방 행사를 엄청 많이 지금 다니신다고. 아. 여기저기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죠? 네, 아내로 감사... 밀양으로 울산으로 막 엄청 다니시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좀 많이 좀 이제. MC도 되고 노래도 되고 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혼식 같은 것도 축가가 들어오면은 사회를 서비스로 봐주고 사회가 들어오면은 축가를 서비스로. 원 플러스 원이네요. 네, 무조건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우리 업계에 같이 저랑 비슷한 나란히 하고 있는 지금 친구들의 행사 페이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인데 가서 사회도 봐요. 얼마 전에 남해를 갔는데 관계자분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자가 잠수를 탔대요. 어머. 당일날 이제 그분은 이제 그쪽에서는 일 못하시겠죠. 오셔가지고 좀 선물 좀 나눠주실 수 있냐고 그랬을까. 선물이 한 40개가 있더라고요.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야 저거면 1시간 반은 그냥 흘러갈 텐데. 제가 그럼 반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무대가 원래 30분이면 끝나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를 하고 이제 와서 네, 내년에도 남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하는 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좋아요. 기회. 이 기회 노력까지 한번 해보시죠. 예예. 예. 우리 연기의 님과 함께. 아 이거 노래 신나죠. See 갈까요? 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갑시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법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글로 살고 싶을 때 죄송한데 박수 치실 거면 박자 좀 맞춰주세요.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복도 채워시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배는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걸투쇼 청취자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연기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생쇼시브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어깨가 장난 아니네요 생쇼에서 부르나요 저 노래? 생쇼에서 부르나요? 잠깐 그 반주 나간 사이도 이상한 거 하잖아요. 개그맨 피가 그때 나오는 거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손가락질 같은 거. 야 강상희 씨 설렁설렁 능글능글 막 아주 맛깔나게 잘 부른다고요. 근데 네. 저도 들었는데 위에를 왜 우에라 그래요? 전라도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남진 선생님이 약간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아 저는 경상도입니다. 네. 네, 그렇게 경상도, 경상도 남진 경상도. 선생님 부르시는 걸로 그냥 그대로 네, 그게 단어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네. 왜냐하면은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이 안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단어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노래가 진짜 맛있어지고 밋밋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에. 왜 우리 남편 같지? 크크크. 아, 방수경 씨께서 남편 네. 같은가 저 그 위에 김시현 씨께서 여리여리한 백이성 씨 같아요. 그래서 어, 말른 백이성 아, 그래요? 네. 여기 약간 느낌 있다. 약간 말른 백이성. 맞아요. 이랬네 나는 부득가를 여리여리한 백이성. 어 연기님 얼핏 보면 조현우 선수 같아요. 어? 우리 골키퍼. 아, 골키퍼 조현우. 예. 느낌. 아 그건 느낌 있어. 아니 머리 색깔도. 어. 아, 그건 아니다. 아니 이거는 안 따라할래요. 나도. 어, 왜냐면은 저도 SNS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현수 더 좋아. 어 왜? 아저 조현수 팬인데. 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실력 있고 네. 하니까 머리만 아. 노랗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닮았어.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 이제 노래해야 되는데 저 진짜 어제 축구 때문에. 응원을 네. 너무. 저 월드컵 시즌 내내 지금 목이 계속 쉬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라버니 사실 이거 좀 상큼하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걸쭉하게 한번. 예. 걸쭉한 오라버니. 아니 너무. 우리 지금 연기 씨가 너무 분위기를 업시켜 나갔고 그러니까 전날 되네요. 응원 많이 한 여동생이 부른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아니 근데 그러세요. 저는 잔디 누나가 진짜 웃긴 게 네. 정말 진지하게 우리 후배들 불러놓고 우리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연기야 뭐 다경아 예슬아 성훈아 가수는 정말 프로라면 목 관리를 정말 중요시하세요. 진짜 야 너네가 돈 받고 노래하는 애들이잖아 무대에서 그러면 예의를 갖춰야지 했는데 월드컵 끝났는데 목이 다 크셔가지고 노래 연습하는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걸투쇼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왜 하필 처음 나왔는데 목 상태가 저 어제 진짜 그 응원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혼자 예. 집에서 예. 메시 팬이시군요. 네 저 음바페랑 메시 팬이라서 근데 음바페에게는 이제 많은 기회가 있고 저는 오, 이제 메시는 중계까지. 네 어제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 둘을 다 응원하느냐고 예. 한쪽만 응원. 아 근데 나는 아까 지는 시간 들었는데 메시는 새벽 4시에 집에 가서 잤거든요. 어. 6시까지 왜 네, 버티고 그 있었던 거? 어 돌려봤대요. 하이라이트를 계속 봤어. 예. 예. 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응원을 했습니다. 예, 보면서도 울컥울컥하고 정말 35 나이에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축구처럼 우리도 음악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어서 서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그러면 제대로 봤다. 여기 메시 예. 오라버니에게 바치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뭐야 메시 동생인데? 네, 금잔디 말고 오늘 금잡초라 해. 금잡초. 알았어, 메시 오라버니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예, 예, 예. 네 우리 음바페 오라버니 잘 들어주세요. 아, 느낌은 약간 빈수박 느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잔디 씨 컬투쇼에서 네. 처음 하는 라이브입니다. 네. 오라버니. 네. 예. 아, 떨리네요. 어 아, 좋아요. 예, 너무 좋아. 분들도 계시니까 허스키한 오라버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박수로 청해겠습니다.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날이 보이 몰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같이 계시면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우리 월드컵 선수 오라버니들을 생각하면서 더 같이 즐겨주세요. 더 애절하게 들리는데, 야 근데 더 애절하게 더 좋았어, 더 좋았어. 아, 이 목소리가 더 약간 그러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와, 이 콧소리가 장난 아니구나 진짜. 예. 원래 이건 콧소리가 더 강해야 되는데, 예. 와 이게 어디 정말 너무 열심히 한 건데. 아니 콧소리가 그 코에다 마이크를 대지 그랬어. 민수박이 노래 더 잘하네요. 민수박이 예. 잘해요. 민수박이 노래 잘해요. 민수박이 요란하다. 예. 아 그래요? 아. 우리 이번에 확실히 요란했습니다 진짜. 예. 이은정 씨 콧소리 장난 아니다. 천선희 씨 너무 살살 녹아요. 김용아 씨 목이 쉬어서 더 섹시한데요. 매력 있어요. 매 씨가 책임지세요. 야 어떡하냐. 우리 공연 때는 이 목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 안요셉 씨 어제 끝났으니까 예 들어와야죠. 안요셉 씨가 호날두는 웁니다라고. 질투나지. 질투나지. 예.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손흥민 선수가 저희 고향 출신이에요. 같은 예. 아, 갑자기요. 강원도 춘천이라서 제가 손흥민 선수 다친 그 순간부터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아니 혼자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 축구에 빠져갖고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컨디션을 제가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예뻐해 주시니까 이런 목소리도 더 고운 목소리를 빨리 돌려놓고 24일 생쇼에서 만나요. 야우 야우 야우. 아니 근데 약간 축구랑 어울리네. 금잔디. 보통 이제 축구 잔디에서 차니까. 그쵸, 그쵸. 예. 저를 밟아주잖아요. 홍보대에서 네. 저를 밟다니요. 저를 밟아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 월드컵 선수들이 저를 밟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잔디는 밟아도 뿌리를 뽑으니까. 네. 예, 예. 예.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우리가 돌발 퀴즈를 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콘서트 생쇼 콘서트에 허경환 씨가 맡은 역할은 1번 변사, 2번 판사, 3번 의사, 4번 병아리 감별사, 5번 의문사, 6번 변사.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작가님이 이걸 또 다 캐치해서 써주셨네요. 네. 아 근데 돌발은 진짜 돌발이었나봐요. 10번까지 갔어요. 어떤 분이 10번 키 작은 아이라고. 7789님. 네. 아 맞아. 역할이 역할이 아니고 하고 있는 예 진행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네. 정답은 1번 변사였는데 9467님이 변사요. 바로 2번 아닙니까? 1번이었는데요. 예, 예. 예, 예 이건 틀린 겁니다. 답 두 개 적은 거죠. 예, 예. 예, 예. 변사는 1번이었는데. 정답은 1번 변사입니다. 예. 와. 자, 10분 발표해 주시죠. 자. 이거 돼지고기 세트 받으실 분이에요. 예. 부럽습니다. 2825님,
0605님 그리고 최지호님, 박승규님, 3316님, 유영진님, 5437님 그리고 9274님 그리고 9732님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아 이찬양 씨 아직 톤을 못 정하신 강철문을 여실 1번 변사요 이분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 아까 변사 2번 아닙니까 했던 사람까지 10번 키작은 아이까지 선물을 다 드립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네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지금 흐르는 곡은 우리 생가엔터 아티스트들이 함께 부른 캐롤이네요. 크리스마스 앤 와 이런 건 언제 또 불렀대? 아 진짜 동생들이 열심히 해요. 아, 그러네. 특히 개가수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개그맨 가수. 저는 묻혀서 네. 부른 거고. 자, 변사님 네. 마지막으로 홍보해 주시죠. 변사님. 자 크리스마스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이때 가족들과 함께 생쇼 콘서트 12월 24일 토요일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약에 어디 갈지 모르신 분들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표가 있죠?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조금 남았어요 예, 빨리 예매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쇼 안 돼! 24일날 많이 와주세요 스페셜 DJ 허경환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불러줘요. 네. 예, 예. 아,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와우! 에러.